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30번째 영상에서는 아이스크림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메론맛 아이스크림과 녹차맛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헐크를 그려볼 건데요. 일단 대략적인 큰 틀은 연필로 형태를 잡아놓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붓으로 이용하여 수채화 물감처럼 표현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가볍게 접근했지만 막상 저질러 보니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라면 스프로 동양화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종이에 색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수십 번 덮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정신건강에 해로운 건 저 혼자 하겠으니 가급적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 아이스크림 그림은 라면 스프에 두 배 정도 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내내 저와의 싸움이었고요. 제 몸에 살이 생길 뻔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스크림을 수채화 물감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붓으로 양껏 찍어 바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시중에 있는 미술 재료로 편하게 그리지 왜 굳이 불편하게 미술 재료가 아닌 재료로 그리려고 하느냐. 물론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작가가 되기 위한 고정 수입을 바라는 유튜브 컨셉이기도 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는 분이 미술 재료가 비싸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값비싼 미술 재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 모든 것들이 미술 재료이고 예술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일상 속 모든 것들, 요리든 운동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이 예술이고 우리 모두가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 모든 것들이 미술 재료가 되는 그날까지 주뱅의 미술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now my heart. You're everything in my day. I love the way you know my heart. Yeah, alright. The one who showed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I can let you know that you're my boy. The one who showed me if we're together. It'll matter. . 완성돼가고 있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의 완성도와 밀도를 이끌어내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아이스크림이 종이에 쌓이면 아이스크림이 종이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겉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표현을 멈추고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31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